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아, 은솔 씨 요즘 날씨 정말 선선하죠? 맞아요. 아, 이제는 진짜 가을이구나. 정말 모든 게 단풍의 절정이 보이면서 요즘 SNS 보니까 다들 단풍놀이도 가고 가을 캠핑도 가고 부럽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은솔 씨도 뭐 쉬는 날에 단풍놀이 남자친구랑 가시면 되잖아요. 갈 사람 없어요. 그래요? 그냥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생각해보니까 단풍을 보러 가는 것도 좋지만 역사여행이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자, MC로서 정말 적합한 분이에요. 네. 저의 단풍여행까지 포기시킨 영상실록 오늘엔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빨리 가볼까요? 알겠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럼 과거 속 오늘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조선은 아시아 국제 질서 때문에 우리 국왕의 지위를 중국의 국왕과 대등한 지위에 올려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1884년 갑신정변 당시 급진 개화파들은 혁신정강 제1조에서 중국이 납치해간 대원군을 하루속히 돌려보낼 것, 조공하는 허례의 의행은 폐지할 것, 또한 조선 국왕을 중국의 황제와 동등한 지위에 놓으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1897년 9월 27일부터 고종의 황제 선포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의 황제 즉위식이 열렸는데요. 국호는 조선국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꾸며 완전한 독립국을 선언했습니다. 당시 국호의 변경과 황제 선포식은 자주독립의 그 강화를 국내와 세계에 알린 중요한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고종을 궁으로 복귀시키고 대한제국을 성립시킬 수 있었던 건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파인 수구파 사이의 연합과 협조가 비교적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어요. 대한제국의 성립 후 정치체제를 놓고 독립협회파와 친러 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견해가 크게 대립했습니다. 입헌대의 군주제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1898년 연초부터 대한제국의 정치체제를 둘러싸고 개화파인 독립협회와 집권한 친러수구파 사이에 정치적 논쟁과 대립이 전개됐습니다. 이후 대한제국은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으로부터 지속적인 방해를 받았고 일본이 승리했는데요. 결국 외교권, 경찰권을 차례로 뺏기고 군대 해산을 거쳐서 대한제국은 1910년 8월 29일 멸망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6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극은 내게 끊을 수 없는 마약입니다. 영화배우 휴잭맨이 1968년 10월 12일 태어났습니다. 휴잭맨은 오스트레일리아 태생으로 TV 연속극 이웃들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 데뷔했는데요. 그는 본래 라디오 저널리즘을 공부했지만 연극 무대에서 주역을 맡으며 그의 인생 목표도 연기자로 수정됩니다. 그 후 아카데미 스쿨에서 연기 공부를 시작했고 졸업 후 콜렐리란 드라마에서 노래 실력까지 발휘하게 되는데요. 휴잭맨이 연기한 이 마블 영화에서 히어로로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실 속에 그 슈퍼 히어로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는 평소에도 아낌없이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중인데 2009년 에티오피아를 방문했을 때 불공정 거래로 커피 농가의 참혹한 현실을 마주해서 카페와 재단을 설립을 했고 또 이 판매 금액 100%를 전 세계 빈곤층 기부금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That cup of coffee, and I've seen it, changes the life of those growers. That's a massive, massive difference. It is one cup of coffee, but it's changing a life. 물에 빠진 휴양객을 구한 일화도 있고 또 불이 난 세트장에서 동료를 구조하기도 했고 이렇게 많은 선행을 이어오고 있는 배우예요. 정말 역할만 영웅이 아니라 실제로도 영웅인 분이네요. 현실 히어로. 맞아요. 맞습니다. 휴잭맨은 SF 액션물 엑스맨에서 강한 돌연변이 히어로 울버린 역을 맡으며 많은 사랑을 받았죠. 이후 반 헬싱,
엑스맨2, 리얼스틸, 로건, 위대한 쇼맨 등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할리우드 명예의 거리에 헌액되기도 했는데요. Hi, I'm Hugh Jackman, and I just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Hollywood Chamber of Commerce for this star on the Walk of Fame today. It means the world to me. And I know there mean a lot of stars, and I really, really appreciate the location. 그는 영화배우 외에도 가수, 영화 제작자, 세계 빈곤 퇴치 프로젝트에서 자문위원을 맡으면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10월 12일에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9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 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와, 아주 작은 공룡의 발자국이라는 거잖아요. 네. 도마뱀이나 도룡룡이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실제 공룡이었는데요. 길이 1.27cm, 폭 1.06cm의 세계에서 가장 작은 공룡 발자국 화석이 국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 발견한 건 2008년 8월이었는데요. 이후 2009년 9월 영국에서 열린 69차 세계 척추 고생물학회에 보고가 됐고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10월 12일 국립문화재연구소 천연기념물센터에 의해 공식 발표됐습니다. 네. 그리고 191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가 세상을 떠나기도 했는데요. 1885년 4월 5일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언더우드는 구한말 한국 근대화를 위해 노력한 인물이었어요. 네, 이 언더우드가 그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1894년 후배 선교사들을 위해서 한국어 문법과 한영사전을 편찬하기도 했는데요. 31년 동안 종교, 교육, 문예, 자선 등 다방면에 걸친 봉사를 하다가 발진 티푸스병이 악화돼서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일을 하신 분이군요. 네. 또 1970년에는 유관순 열사 동상 제막식이 열렸는데요. 이 동상은 유관순 열사 순국 50주년을 맞아서 서울 남대문 앞 광장 중앙 녹지에 세워졌습니다. 특히 이 동상 둘레에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6명의 인물이 새겨졌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 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